돌아가시면 49제를 하는데 살아 계실 때 49제가 좋습니까? 돌아가시면 49제가 좋습니까? 아, 그것을 박수 알고 치세요. 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부터 옛날에는 우리 국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맨날 이런 공부만 해서 OX. 이게 뭐냐면 서양식 사고입니다. 서양식 사고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네가 죽어야 우리가 잘 산다. 꼭 한 놈 죽어야 내가 잘 산다. 이런 교육이에요. 서양식 교육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내요. 이걸.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렇게를 뭐라고 하고 꼭 이렇게 한 개는 이렇게 하려고. 이런 OX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생전의 49제는 참으로 좋고 사후의 49제도 참으로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그 중에 뭐 이런 걸 하도 시험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생전 49제 이런 거는 이건 뭐냐면 마음 닦아라 이 소리예요. 하도 마음을 안 닦으니까 무슨 윤달이라는 핑계 대면서 49일 동안 마음을 닦는 거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마음을 닦는 걸 하라고 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걸 내가 보면 너무 웃긴다는 거지. 마음 닦는 거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팔 두 개지. 하나는 지혜. 반야 지혜를 체득하도록 하는 게 이게 생전 예수제라면 그 다음에 복덕을 짓고 이렇게 두 개. 이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마음을 닦는다면서 무슨 반야 지혜를 가르친 동네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똑같이 돌아가신 분하고 똑같이 무슨 죄 지내서 뭐 복을 짓는 걸 하는 거는 하고 있지. 이게 살아서 반야 지혜를 체득해서 네가 있는 곳이 바로 극락인 줄 알고 네가 무량수 무량각이라는 걸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걸 자성이 그대로 미타라는 것을 아미타라는 것을 이렇게 해야지 무슨 생전 예수제라는 의미가 있지. 무슨 똑같이 죽은 사람과 똑같이 무슨 뭐 돈 놓고 무슨 기도해가지고 뭐 복 짓는 정도만 하는 거는 사실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건 영업해가지고 돈 버는 것밖에 안 돼. 그런 거는 맨날 49제 하고 있잖아요. 살아서 돌아가신 49제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뭐 별 다르지 않아. 겨우 한다면 뭐 숙제 내줘. 뭐 사경해라고 사경. 그때만이라도 사경을 헤매게 할 게 아니라 반야 지혜를 깨달아서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거기서 봐라 네가 무량수 무량강인 자성이 아미타라는 것을 탁 눈뜨게서 살아서 극락을 체험하는 게 생전 예수제의 진면목이지. 내나 복 짓는 거 하는데 그때에서 뭐 백일기도 하는 거나 뭐 가늠기도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 안타깝다 이거지.